네, 반갑습니다. 미사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83번째 시간이고요. Thank you for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라고 하면 우리가 고맙다라는 의미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표현이겠죠. 그런데 그 뒤에 내가 고마워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for를 먼저 쓰고요. 그 뒤에 뭐가 오나요? 명사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. 이를테면 너의 도움이 고마워하면 your help. help 이게 명사로 쓰였죠. 충고가 고마워하면 your advice.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너의 방문이 고맙다. 너의 오는 것. 이걸 뭐라고 할까요? 명사형으로 om 이렇게 해 볼까요? 오는 거는 come인데 오기. om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꾸면 ing를 붙여서 coming이 되죠. 그래서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이야기하면 thank you for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